돌싱글즈포 동거편이 방송되었다. 해당 방송에서 베니타와 제롬이 베니타의 부모님을 만나 식사를 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제롬은 베니타의 부모님을 만나기에 앞서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베니타에게 아버지가 화난 것 같으면 알려달라고 말했다. 베니타는 긴장한 제롬을 귀여워하는 듯 했지만 본인 또한 매우 긴장했었다고 밝혔다. 베니타의 아버지가 사람의 인상을 잘 보는 편이라 베니타는 아버지의 안목을 믿는 편이라고 한다. 제롬은 부모님과의 만남을 위해 어머니에게는 화려한 꽃을 선물하고 아버지에게는 골프를 좋아하는 것을 알아내 골프공을 선물하였다. 어머니에게 둘이 자네 같아요 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띄우려 노력하는 제롬의 열정이 보였다. 베니타의 아버지와 제롬은 매우 닮은 모습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실제 방송분에서도 엄청난 싱크로율로 다들 놀랐다. 한편 식사 자리에서 제롬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제롬은 평소에 날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식사 메뉴로 초밥이 준비되었다. 제롬은 싫어하는 티를 내지 않고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맛있게 식사를 하며 나이를 공개하게 되었는데 제롬은 자신이 베니타보다 나이가 많아 베니타의 부모님이 싫어할까 걱정된다고 인터뷰를 하였다. 하지만 베니타의 부모님은 제롬이 46살이라는 것을 듣고도 전혀 놀라거나 실망하지 않았다. 이전 예고편에서는 베니타의 어머니가 철이 안 들었구만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방송되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제롬을 안타까워하며 제롬 편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실제 방송에서는 어머니가 나이를 거꾸로 먹는구먼 철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은 했지만 뒤에서 베니타와의 대화에선 요즘 세상에는 철없이 크는 것도 아주 좋다고 말해주었다. 베니타 아버지도 제롬의 인상이 좋다며 칭찬을 해주었다. 제롬의 칭찬을 들은 베니타의 표정도 밝아졌다. 이번 화에서는 베니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는데 베니타가 어린 시절 공부도 잘하고 테니스도 잘하는 등 다방면에서 1등이었다고 베니타를 자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베니타의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지갑 속에 고이 넣어둔 사진을 꺼냈다. 이 장면에서 베니타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다. 베니타의 어린 시절은 지금의 이목구비의 볼살이 통통한 귀여운 얼굴이었다. 제롬도 베니타의 어린 시절을 보며 웃음을 지었다. 부모님과의 식사가 끝나고 제롬과 베니타는 집으로 돌아가며 어머니가 제롬의 인상이 좋다고 말한 것을 제롬에게 알려주었다. 베니타의 아버지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제롬의 점수를 100점 만점에 60점이라고 말했다. 제롬이 솔직하고 반듯하게 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 말하며 앞으로 더 알아가 보고 싶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베니타에게 내가 알아서 선택하고 우리 딸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딸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면 좋겠다. 하여튼 이런 자리 마련해줘서 고맙다.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베니타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인생의 행로를 걸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우리 딸이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하였다. 베니타가 얼마나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행복하게 성장하였는지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화였다. 베니타와 제롬의 사랑이 영원하길 바란다. 이상으로 방송과 인물을 소개하는 방송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